이거 느낌상 이거 사람들 근처에 지어줘야 될것 같거든? 한번 일단 지어볼게. 이거 사람들 근처에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? 어 잠깐만 이게 왜 떠? 너네 다 안 되냐? 아 이거는 이주시켜야겠다. 여기 길이 없어. 그래.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해주고. 여기다 하나 합시다. 이런. 자, 지금 뭐가, 됐나? 아, 얘네들 안 떠줘서 정말 고맙다. 바둑판처럼 진짜 했었어야 됐어. 이제 안드로이드만 만들면 되는 거야. 경제가 또 별로예요, 상황이. 자, 이제 또 시민들을 많이 늘려나가 봅시다. 이제 뭐떠 있는 거 없어요? 아, 그러네? 뭐야, 이거 얘왜 하나만 떴지?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아, 잠깐만. 아, 얘네들 이제 지으면 뜨겠구나. 아, 얘네들은 아직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던 놈들이었네.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. 이게 하나씩은 여기 있어줘야 되네. 이렇게 있어주고. 자원 상황 좀 봅시다.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 볼까? 우와. 우와. 이게 뭐 하려는 거지? 주가 이제 미쳤어. 지금 급한 게 런치. 자, 500%까지 가동 가능하다.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, 아니네. 당근이. 자, 당근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네요. 이거 하나 더 해줍시다. 자, 아, 이거 맞네. 아, 원자재 늘려도 되겠네, 이거. 원자재 많이 늘려도 되겠네요, 이거. 이거 지금 얼음이 많아요, 되게.
됐고요. 얼음이 되게 많았었네. 그러면은 너도 과감하게 하나 정도 더 늘려. 어, 이거 하나 팝시다. 이거는 전력 낭비였고. 여보세요. 이 왼쪽으로 치워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. 좋아요. 주가 한 번에 회복할 거야. 두고 봐. 내 선택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 보여줄게. 지금은 주민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. 돈이 없네? 돈 금방 빨리 대출받아 인생 망했어? 망해서 이제 인생이 빨리 또 리셋되기 기다리는 거야. 또 이제 대출 들어오게끔. 계속 사람을, 그치, 사람 수는 많이 오르고 있거든. 이제 레벨 미친 듯이 올린다. 이거 레벨 올리면 게임 끝날 것 같아. 끝이 있는 게임일 거야, 그치? 얘들아? 설마니 끝이 없겠어, 게임이? 무한반복이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? 뭐 해야지 클리어해, 로스트님?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챕터 5라는 게 무슨 말이지? 아, 왼쪽 위에 있는 게, 왼쪽 퀘스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챕터 퀘스트라고요? 이게 지금 챕터 이거 얘기하는 거야? 이게 지금 내 챕터 몇이에요? 나 많이 오지 않았을까? 좋을까? 다의 진입 후 진행 안 했으니 3이라고요? 아니 잠깐만, 이게 지금 그건 없어? 뭐 숫자로 뭐 나와있는 건 없나? 지금 내가 몇인지는 이게 정말 이게 바둑판으로 해야 된다 이거. 아 아니다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. 여기는 남겨두고 가면서 차라리 여기다가 이거를. 어? 내 생각이 짧았네. 저기 되게 많이 드네. 게임 첫 시작이 1, 냉대 진입이 2, 다의 진입이 3? 아 그러면 다섯 개는 뭐야, 두 개를 더 진입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? 다른 데를 더 가야 된다는 얘기네? 그쵸? 아이고 아, 냅둬. 드드드드디. 내일은 싱글 혼자서 할 겁니다. 콜옵 이번에 할 거예요. 새로 나오는 거. 야, 바둑판 한번 가자, 얘들아. 바둑! 아 잠깐만, 아 잘못 갔어.
아니 아니 잘못 갔다고. 아. 됐어. 바둑! 바둑판. 바둑하면 파줘. 바둑하면 시원해 파주고. 됐어. 와, 나 진짜 오목 두는 것 같네, 이거 진짜. 어, 막 간격 불규칙한 게 어렸을 때 오목 두던 게 그게 너무 생각난다. 어, 잠깐만, 이거 들어갈 데가 없네. 이런 젠장. 이거는 하나 정도는 미리미리 지어놔야 돼. 이거 뭐야, 왜 못 지어? 왜 안 된대? 아! 아, 누구 알바끼 돼 있네 여기 하나. 아 뭐야, 아 돈이 없어. 아 이거는 이것도 지금 어 대출 한번 받아. 대출 받고 대출 받아버려. 대출 받아버리고 그다음에 지어주고 이거 하면 이제 전기 난이 올 거예요. 어 어 그쵸? 전기난이 한번 올 때가 됐어. 올 때가 됐고 하나 여기다 지워줍니다. 어? 그 와중에 이게 또 다 썼네. 아, 이제 집을 지어 보실까? 땅이 되는 데도 있고 좀 안 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. 아, 이건 뭐 기다리면 되는 건데. 아, 개 같은 거. 주가가 마이너스 10만을 찍었네. 고로네요. 어, 아,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네. 아, 다자. 어어어. 아, 이걸 살 수 있었잖아. 그러면 개 이득이지. 나 계속 짓지, 나는. 좋구요. 인구수 미치게 증폭해버려 그냥. 야 그리고 이것도 어 그냥 자연적으로 다 짓는거 클릭합시다. 클릭하고 근데 이거 은근히 북극보다 더하다 진짜. 북극보다 더해. 주가 살리기가 더 힘들어. 어떻게 된 게? 이 정도면 이제 마이너스 있을만한데 없네. 아이고. 아 이게 배열 너무 아쉽다. 여기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파버리고. 어 잠깐만 지금 위험한데 빨리 깔아줘야지.
여기다 하나 깔아주면은 됐어. 됐어. 범이 지금 미쳤죠?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울 수 있으니까 주가 회복한다. 그니까 결국 사람을 계속 늘려나가야 돼.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목적이 결국 그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인구수 늘리는 게임 같아. 왜냐면 잘 먹고 잘 살면요 주가가 안 올라요. 계속 늘려야 돼. 약간 좀 그런 것 같더라고. 내가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게임이. 안 되네. 아, 딱 안 되네. 크레딧 수익률. 야, 그래도 여기 6,000명이나 됐어. 북극이 몇 명인데 여기 6,000명이면 진짜 저거 아니야? 많은 거 아니야? 자, 이거 50개 필요하다. 하나를 여기다가 그냥요 옮겨버리고 지어주고요. 띠디딩. 자, 레벨업까지 이제 코앞이야. 왼쪽에 밑에 인구는 해당 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여유 인구라고? 그래? 나 인구가 많아야지 좋은 건 줄 알았는데. 오, 크레딧 올라간다. 아니, 내려가네. 아, 이거 크레딧 돈이네. 아,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익이 올라야 된다라는 건데. 아. 수익 오르는 걸 볼 수 있을까? 어제는 희망 찾는데. 어제 진짜 정말 긍정적으로 끝났는데. 개가 찐 거야. 어제 정말 희망 찾죠. 밝은 내일이었다고. 주가 5만을 살렸었다고. 일단 어저께 주가 5만, 주가 마이너스인데 방송을 이어서 했던 병신은 나밖에 없었어. BJ들 중에서. 그래서 나는 딱 어저께 딱 내가 플러스까지 해놓은 다음에 나는 뭐 진짜 나는 내가 뭐라도 된 놈처럼 생각했나봐. 그 내가 유튜브에다가 막 뭐라고 올렸냐면 달 뭐 발전 이제 독도 발전기로 이렇게 올렸거든. 이제 다 끝났다, 이제 고난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해서 올렸는데 개 같은 거 씨. 달을 누가 신이 있어가지고 달에다가 진짜 축복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. 축복이 필요할 때야 지금. 아, 음식 먹고 지금 좀 상황 좀 보자. 이건 마이너스는 뭐야? 이게 네 개로도 모자른다는 거야? 뭐야 이거?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거 다 없애야 돼? 이 마이너스 어떻게 다 없애? 크레딧 밸런스는